즐겁게 사는 일이라면 이분들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. 쉼터의 막내 봉심 할머니의 노래에 모두가 즐거워하는데.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노래. 할머니들의 노래에 감명받아 제작진에서도 답가를 마련했는데 어우 실력이 영. 그래도 그 재롱이 귀엽기만 한 할머니들이라. 세상에 부모 마을 다 같은 마을. 내친 김에 답가 한 곡 더 하는 제작진. 9988 쉼터의 즐거움이 온 마을에 울려 퍼진다. 시작. 인지야, 기지야, 공부도 배우고 도자기도 그룹 만들었다. 기지야. 저거 돈 많이 줘라. 이거 누구 주실 거예요? 영어요. 영어 이제 딸도 주고 그냥 아무나도 용돈이나 대준 사람 그때 슬그머니 일어나는 최고령 순홍 할머니. 우리 새끼들 출연기 다 건강하고 드문아 도자기 먹는 데다 고기 사고이나 같이 구하고 잠자. 뭐라고 하신 거예요? 우리 큰아들 드문아 고기 사고이나 나 절친 먹는 데 고기자 순환됩니다. 사랑해. 해가 저물고 주무세요. 나는 갈라네. 어? 눈이 감기네. 어제 잠을 못 잤어. 안녕하세요. 역반네.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쉼터 바로 옆이 집인 부녀 회장이 자리를 뜨고 동옆 봉심 할머니도 일찍 잠자리에 들고 잠 못 드는 할머니들은 제작진과 계산이 쉬운 민화투판을 벌였다. 저녁으로 잠자는데도 좋고 같이 막 나리 막 뭘 이렇게 막 자거든. 그래갖고 앞에 자는 못 자게 하고 못 자게 하고 장난치고 장난치고 또 하트 치다가 잠 안 오면 제 뜻대로 자든지 말이 있나. 또 거기는 놈 있으면 여기를 쭉 뺏고 쿵 잡아줘. 겁나 재밌어요. 아 그렇게 장난치고 노시는 거예요? 네 장난치고 그래. 그 하트 치시면은 내기 같은 거 하세요? 내기 안 해. 그냥 땀 불라면 힘만 써. 그것도 서로 달라고 그냥 막 눈을 불러가지고 그래. 에이, 자네 요거 들고 안 준가? 엉덩하네. 이제 식구가 먹는데. 지금 막 눈이 오르소리하고 달라도. 나요. 서방님 전화번호도 뭐. 제작진의 가족을 궁금해하는 할머니들을 위해 아내에게 전화를 건 카메라 감독. 핫도치요. 핫도치 핫도. 좀 얼굴 좀 내밀어 봐요. 응. 얼굴 할머니들 좀 보여줘. 그래요. 알았어. 시끄러. 말 넣지 마. 삐진 남순 할머니를 위해 담당 PD가 다시 도전했는데. 남순이. 우리 와이프 각시 어디? 우리 각시 신랑을 잘 만나서 좋지? 귀염댕이요. 신랑도 보고 그래. 신랑도 보고 싶었어요. 우리 할머니들이 뽀뽀 한번 보고 싶대. 뽀뽀 한번 해. 뽀뽀 빨리. 아 왜 그래? 늘 함께이니 이제 할머니들의 밤은 외롭지 않다. 우리 안녕히 주무세요. 예. 잘 자고 좀 웃기고 운동 뽀뽀 많이 해봤어.